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2월 13일 오늘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클 거로 예상했는데요. 자, 일단 상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전일 상방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간이 잡아줬거든요. 전일은 그죠? 오늘도 초반에 기간이 매도세였는데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실래요? 자, 그러면서 확 끌어당기고 외국인은 매수폭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개인과 크로스되면서 개인이 던지는 물량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플러스권 늘려가다가 조금 줄이고 있는데 상관없다. 그래서 상방향으로 어저께 갈 것처럼 예상을 했고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어저께 한 70% 정도로 포트폴리오 채웠고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100% 다 치웠습니다. 위로 상방인 것 같다. 맞았어 일단. 자, 고점대에서 2100 정도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 2100이 여기 추세선 깨졌던 추세선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하게 지금 반등세 유지하고 있어서 닥터케인 현금 100% 의견 이제 철회하고 바로 전일부터 매수 들어가서 자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웠습니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헷가닥 뒤집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시장이 추세가 깨져가 무너질 것 같으면 현금 100% 현금 100% 하면서 이거 안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 턴할 것처럼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기관이 최근에 계속 매수해 온다는 것을 알고 기관이 여기 밑에를 방어하고 싶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이 매수세 참여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약간 안정세로 이제 돌아서려고 아직까지 변동성 큽니다만 완전 하락으로 빠지기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조금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상방으로 틀려는 거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초반에 약간 매도세였는데 매수세 확 늘어났습니다. 17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그죠? 그냥 강보합 정도인데 세율 31,000원 슈퍼챗 땡큐 세율 힘들지? 근데 지 마음대로 기코맥이 왜 지 마음대로 되지? 잘해봐봐. 다른 사람들 잘하고 있잖아. 30만원 보낼라 했는데 31,000원 간거야 혹시? 농담이야. 자, 힘들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손절 안하고 들고 있으면 빠지고 하지. 그거 다 경험이야, 경험. 경험이 쌓여야만 그러한 트레이딩에서 무덤덤해지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선물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확 들어올리다가 오늘 변동성 좀 있긴 있네요. 그죠? 갑자기 또 한 600계약 정도 마이너스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1500계약 플러스 가다가 600계약이면 2100계약 던진 겁니다. 그냥 던졌다가 쌩 난리 부르스를 주죠. 오늘 변동성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래요. 자, 평소보다 15분 빨리 마칩니다. 원래는 15분 늦게 3시 45분까지 하는데 오늘은 시장 교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시 15분까지 먼저 일찍 마쳐요. 선물 옵션 시장 참고하시고 자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세 좀 더 확대시켜주고 기관은 쭉 매수해주면 좋겠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만 장막판에 큰 흔들림 없으면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그대로 홀딩 전략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자 4개 현대중공업까지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5개로 친다면 5개 중에 1개 마이너스고 전부 플러스예요. 닥터K는 시장이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닥터K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들 벌게요. 빠진 게 딱 두 개 있네. 밑에 돼 있네. 죄송합니다. 그죠? 시장에 못 미치지 않는다고요. 빨리빨리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를 가지고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타이밍 넣은 거를 접근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닥터K가 분봉 매매 입각해서 사고 팔고는 할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닥터K가 잘 의견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아저 뭐야 현대건설 안 던져요. 이거 위로 터지면 위로 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홀딩 안 던져요. 외국계 매수세 막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주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닥터케 무슨 기법?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매수세 보고 같이 숟가락 꽂아버리는 숟가락 기법. 그리고 이평선 딱 지지권 확인하고 우상향하는 거. 물론 여기는 60일과 120일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이거 돌파하고 나면 눌려주고 나면 이제 거의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올라타는 완전한 우상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고 팔아먹고 다시 사고 또 올라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 라인 와서 손절하게 되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 여기 이전에도 매매가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우량주로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막 날라댕기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GS 리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아래 꼬리 땡기는 거 보고 여기 매수 들어가고 바로 플러스. 이것도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홀딩입니다. 안 던져. SK텔레콤 약간 밀릴 수 있는데 이것도 돌아내면 문제 없어요. 그죠? 자, 세부 전략 뭐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만약에 현대건설 GS 리테일, LG화학이 적당하니 수익 실현되고 나면 이것이 만약 밑으로 처지면, 비실비실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서 양봉 쓸때 다시 들어가서 매수 단가 낮추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쓸 거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SK텔레콤 통신주 중에 1위 종목입니다. 1등 아니면 안 놀아요, 저는. 1등하고 놉니다. 여러분들도 1등하고 친해지세요. 자, 분할 매수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것은 외국계 매도 넣었는데 외국계는 매도 넣는 업종이고 기관이 잡아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LG화학. LG화학 여기 고점 부위에서 약간 밀리는 거 보고 양양 선수가 좀 던질까요 하고 있는데 양양 그냥 패스하자. 물론 먹은 거 약간 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시장이 턴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강자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라임이 맞습니까? 들고 갑니다. 짧게 안해 이거는 더 들고 갈 겁니다. 목표치 적어도 36만 6천원 이상까지 노려볼 것이고 여기서 적당히 눌리고 한번더 치고 가면 상단 돌파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입니다. 짧게 안 해. 바로 잘안 까지잖아. 그지? 양양이 보고 있냐? 요새 오늘 양양이 좀 바쁜가 봐. 그죠? 현대중공업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어요. 날라갑니다. 위로. 그죠? 4% 이상 먹었어요. 여기 샀어도. 그죠? 13만 7천원. 14만 4천원권이니까.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7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7천원이면 4% 넘게 5% 가까이 올랐네. 그죠? 자, 이것도 따라갈 수 있다. 말한 것이 이게 돌파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돌파하네요. 그죠? 조선주가 주도주라 했습니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다른 조선주 볼까요? 현대미포 날라가네. 대우조선해양 좋네. 삼성중공업 가네. 그럼 했었어야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입니다.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왜? 전일 약간 반등했다고 저는 아쉬워 안 한다고요. 창이 땡큐 5만원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왜? 전이 10% 빠졌는데 5% 정도 올라와야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3% 정도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쉬워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말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죠?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트 내에서 캔들의 흐름 그리고 앞전 캔들과의 컨비네이션 할줄 안다면 20일간 장대 운동 10%짜리가 빠졌는데 뭐가 좋아서 올라갈 겁니까? 그죠? 잠깐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 생각하고 당분간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넘기면서 200 매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식 회계 논란이 있어서 금감원에서 조사한다지 않습니까? 뭐하러 합니까? 그죠? 갖고 계신 분들 전전일 여기 깨질 때 던졌어야 됩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힘없어요. HLB. 자, 8만 원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별로예요. 신라젠. 세율이 던지고 좀배 아팠냐? 그런 거 후회하면 안 돼. 후회하면 안 된다고. 자, 이거 던지고 딴데 들어가가지고 2% 3%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 던지고 난 다음에 1.37배 더 올라갔냐? 딴거 올라간 거 있을걸? 그지? 포트폴리오 3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어. 여기서 팔아먹은 돈 그쪽으로 가가지고 만회 해내면 되는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신세계를 빨리 못 던진 거를 이거는 집에 가서 반성 많이 해. 여기서 어저께 홀딩하자는 거는 더 치고 갈수 있잖아 여기서. 그러면 치고 가면 좋은데 못 치고 깨진다. 아 위험하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던지기 시작해야지. 던지기 시작. 그지? 그리고 바닥권에서 던지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잖아. 얼마 쏙쓰려. 많이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그지?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마. 알겠지? 항상 매매하고 나면 손절을 했든 익절을 했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에 아쉬워하고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막 짜증내기 시작하면 다음 트레이딩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바이오메드 나쁘지 않다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는 건다 지지하고 있어요. 왜? 이 차트의 흐름을 제가 읽어내는 능력이 좀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닥터케이가 말하는 종목 치고 크게 괜찮다고 했는데 한 방에 맛이 가는 거잘 없을 겁니다. 안 좋다는 건 빠지고 좋다는 것은 올라가고 잘 버티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거 공부해 보시라. 닥터케이가 무료 방송 2년 가까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퍼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무료는 지속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나 무료는 아닐 겁니다. 내년에는 저도 사업체를 낼 계획이 있어요. 당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 드릴 때 받아 가십시오. 야, 메디톡스 뭡니까? 그렇게 심하게 패더니 다시 틀어 올려요.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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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죠? 패스입니다. 패스. 한미약품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올라가. 유한양행. 여기 저항 받을 거예요. 22만 5천원. 나머지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체력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물론 1, 2위 종목이라서 뭐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전기전자 쪽이 별로예요. 그래서 접근하자 말을 잘안 하지 않습니까? 짧게 끊고 나오고 SDI 관심 있어요? SDI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가고 눌려주는 21만 3천원권 정도 지지되는 거딱 확인되면 관심 가져볼 겁니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들어있는 거는 여지없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 유독 닥터케이가 뽑아놓는 거는 잘 가고 시장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게 많고 신우 봤잖아. 그지? 시장 마이너스 1%뭐 넘어가도 신우 포트폴리오 3개가 플러스 난적 경험했잖아. 그지?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뻘긋하고 지금 시장 마이너스 아닌 줄 아시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우 오늘 왜 조용하지 근데? 바빠서 아무것도 못 샀냐? 아니 뭐 갖고 있냐? 여러분들 잘 참고로 해보시고요. 조선주 강세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비교적 강세 유지하던 통신주는 지수 하락할 때잘 버텨냈는데 오늘 좀 쉬어가네요. 그렇다고 끝 아니에요. 딴거 올라간 거 조금 쉬어줄 때 순환매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시장 그렇게 폭락해도 SK텔레콤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20, 60일 받치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수축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는 할수 있어. 밑으로 세게 쳐지기보다는 그죠?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SK 들어갔다. 큰 무리 없어요. 지금 추가 매수 계속 사인 드리고 있어요. 여기 인근까지도 문제없고 여기 깨지면 26만 7천원이거든요. 26만 7천원 여기 인근이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6만 7천원 깨지면 손절할 거예요. 5% 손절입니다. 근데 깨지기보다는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만약에 어느 물량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창의가 이야기했구나. 아까 전략 준 대로 별 문제 없어. 채팅 날려줬잖아, 그지? 이제 오늘부터 창의 말 편하게 한다, 나는. 포트폴리오 3개인가 갖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공식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어? 어쨌든, 추가 전략도 드렸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 GS리테일, LG화학이 적당하니 끊어야 될 시점이 오면, 거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여기서 적당하니 반등 타이밍 나오면 거기에다 실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반등 나오면 플러스 딱 제껴 놓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는 우량 종목이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일단 반등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더 들고 갑니다. 자, 중국. 아, 반등하고 있네요. 1.6% 상승하고 있어요. 양호. 굿입니다. 전부 홀딩. 던지지 마세요. 전부 홀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아, 수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상해종합 1.6%로 올라가니까 더 양호. 그리고 다우존스 선물 4.0.42, 0.61로, 6.1로 나스닥 선물 상승. 베리 굿. 던질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홀딩. 자, 어떨 때는 바로바로 잽싸게 던지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오늘 또 홀딩이라 그러죠. 시장 판단한 겁니다. 시장 판단.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장 후반에 어떻게 변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자, GS 현대건설 LG화학 SK 포트폴리오 100% 우리 포트폴리오 다 들어왔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포트폴리오 플러스겠네, 창이. 창우, 나이스 미드 유. 아, 나이스 미드 유 처음 본 사람한테 한다 했지. 반가, 반가. 요새 아직 김장철 맞냐? 바쁘지? 추운데 항상 조심하고. 아침에 새벽에 운전 같은 거할때 조심해. 배달할 때도 조심하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막판까지 안심할 순 없으나 시장 상황 양호하다 판단하고 현금 없이 포트폴리오 100% 채워갑니다. 방송 시간 나가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또 슈퍼챗 오늘 네 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세율 그리고 창희 땡큐 감사합니다.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열중 시원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핵심 필살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